자, 1대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무슨 뜻일 것 같아?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하냐 이 뜻이죠. 어?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할 때 알려줬던 거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자. 그래서 tell의 뜻은 말하다. 말하다. 그럼 무슨 시인데? 그래서 무슨 시인데? 하다 시인데, 하다 시 앞에 뭐 붙어 있으면? 투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뭐뭐뭐?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됐습니까? 이 중에 뭐가 어울린다? 말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너 그거 좋아하니? 그게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like it? 민철이 너 전번에 프린트 했는 거 진짜 많이 틀렸는 거 알지? 응? 그게 뭐야? 응? 발로 풀어도 그거보단 잘 풀겠다 이 녀석아. 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기억 안 하고 있지. 틀린 거 선생님 받아놨으니까 틀린 거 고쳐갖고 틀린 거 X 표시하고 옆에 새로 쓰세요. 네. 너 그거 좋아하니가 뭐야, 뭐라고요? Like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2를 붙여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Do you like it?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다음 문장.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또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rite의 뜻은 뭐였는데? 쓰다. 쓰다였는데 to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네 뭐? 쓰는 것 쓰기 위한 순서대로 하자니까? 써서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 쓰는 것 다시 말해 그거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넌 그게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it? 대신에 to write stories를 집어넣었고요. 예,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무슨 소리?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것이 꿈꿔라.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then은 여기선 그렇다면 이란 뜻으로 쓰였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다? 그때.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여기선 그러면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coming. becom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는데? 비컴의 뜻은 뭐예요? 되다. 무슨 시? 하다시. 그러면 또 to 붙일 권리도 있지만 이와 같이 ing 붙일 권리도 있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되는 것. 되는 것. 되는 중인. 되는 중인.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어울려? 것. 되는 것. 오케이, okay. become a writer. becoming 말고 become a writer는 작가가 되던데 becoming a writer는 작가가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거 꿈꿔보세요. dream of it. 그거 꿈꿔보세요. 작가 되는 거 꿈꿔보세요.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okay. 여기서 become이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become 알고 becoming이 와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자 그렇다면 then은 사실은 엄청나게 긴 거 대신 왔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되는 걸 꿈꿔오란 얘기는 뭐 어떤 말을 줄여놓은 거냐? 이런 말을 줄여놓은 거죠. 만약 네가 이야기해주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런 말을 줄여놨어. 이렇게 한 단어로. 원래는 뭐였냐?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 입니다. If. 그래서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 you like가 무슨 뜻이라고?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이건 너가 누가다야 누가다. 누가다 앞에 if가 붙어 있으면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요. 네가 좋아한다에서 다가 없어지고 뭐뭐 한다면이 되는 거야.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원래는 then 대신에 이게 있었어야 됐어. 됐습니까? 만약 네가 이야기 해 주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이 뭐다?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됐습니까? 대신에 then이 온 거예요. 자, 지금 알려주는 건 언제 또 물어보죠? 통문장 할 때 또 물어보죠. 기억하고 계세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그걸 then으로 줄여놨어. 길 가다가 then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계속해서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또 뭐고? J.K. Rowling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do so는 그렇게 하다죠. 네. to do so는 뭐 중에 무슨 뜻 됐다? 됐습니까? 중에서 안만 길어봤자 그거 좋아했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iked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like랑 did.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형태라 그런다? 과거형. 과거 형태라 그러죠. 그럼 그 얘기를 선생님이 왜 가르쳐줬느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며.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 뭐라고 물어보면 그것이라고 대답하겠어. 무엇 그것.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다 고쳤어? 뭐 물결문이 해야 되냐고? 네. 안 해도 돼.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뭐예요? 도원이, 그리고 너 나한테 뭐 아직 지나간 숙제 중에 안 낸 거 없어? 너 네가 해설 숙제하고 채점 했는 거 중에서 틀린 거 있다고 했잖아 내가. 네. 어, 그거 언제 고쳐줄 거야? 안녕하세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이거? 뭐라고?
또다시 중에서 do야, does야, did야? did.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id J.K. Rowling like?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방금 What did J.K. Rowling like?는 무슨 뜻이야? J.K. Rowling은 좋아했었냐 이 말이죠. J.K. Rowling이 뭘 좋아했었냐가 뭐라고요? What did J.K. Rowling lik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She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해주는 거고요.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불순이가 해리포터 썼대죠. 그럼 해리포터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she write? 그렇죠. wrote 하면 안 되죠. did가 빠져나가면 원래 형태인 뭐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What did she write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서희하고 민준아 이쪽 자리로 좀 옮겨줘. 여기 애들 패드 써야 돼. What did she write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지금 알려주는 거 언제 또 물어본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이건 또 무슨 뜻이야? 그녀가 젊었을 때 그녀가 이야기들을 말했다. 자녀들과 친구들 오케이, okay,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언제 라는 뜻하고 뭐뭐 할 때. 그래서 when이 언제 라는 뜻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사용돼야지 when이 언제가 된다 했죠? 민준 틀린 거 고쳐오세요 일단. 응? 이거부터 할까? When is she young은 무슨 뜻일까? 언제 When is she hungry는? 언제 그녀가 배고파니? 오케이, is she 뭐 하는 문장? 이주 씨 뭐 하는 문장? 묻는 문장. 이주 씨 묻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when의 뜻은 자동으로 뭐가 됐다? when 뒤에 뭐 하는 문장이 와야 된다? 묻는 문장이 와야지 when이 무슨 뜻이 된다? 언제가 된다. 배트보이 배트보이, 배트보이가 되다. 배트보이가 되다. 아 그래? 되다인데. 배트보이가 되다. 좀 더 공부해야 되겠네. 이따가 기다리세요. 1대1 해야 되겠네. 고민해 보세요. 배트보이가 되다가 뭔지. 보자. 기다리고 있어. 1대1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노원이는 뭘 물어볼까?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렇지. 가봐. 가봐. 아 잠깐만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어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유가 나는 행복해 보인다. 어. 너는 행복해 보인다. 기다리고 있고요. 너는 행복해 보인다 생각나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워즈에 대한 얘기 해볼까 이번에는? 워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즈 또는 R의 과거형입니까? R의 과거형은 were고요. Is와 M의 과거형이다. 그동안 she is 봤죠? 근데 is가 과거형 됐으니까 그녀가 젊었던 거 언제 일이야? 현재 일이야? 과거 일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is가 쓰이면 안 되고 was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인데? 아 그래? 그렇죠. 그녀가 젊었다죠.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when의 뜻은 자동으로 뭐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when은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때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어. 그러면 네가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오 굿. 그 다음에 어 가봐도 되겠다. 예 진욱이 거 시험 쳐야지. 예 안녕히 가세요. 민준아 배트보이가 되다. 그러면 걔를 어떻게 바꾸면 두 가지 뜻이 되는데 Be a bad boy를 어떻게 바꿨을 수 있어? 비가 하다시니까 하다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잖아. 그렇지. Being a bad boy는 몇 가지 뜻이야? 뭐 또는 뭐 또는 그러면 To be a bad boy는 오. 기본적으로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서 조금 조금 바뀌는 거야. 배트보이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없어지고 딴 걸로 바꾸는 거야. 고민해봐. To be a bad boy가 무슨 뜻이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녀가 젊었을 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톨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렇죠. 그래서 또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것만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오 웬일이야. 뭐라고 물어볼래? 민준이 생각났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렇죠. What did she tell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she wrote them down.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lean은 청 깨끗한 하고 청소하다라는 뜻이 있지? 그러면 어떤 시도 되고 하다 시도 되는데 문장 다음 과정이 읽기지? 그럼 문장 속에 clean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게 깨끗한으로 쓰였는지 청소하다로 쓰였는지 하다 시로 쓰였는지 어떤 시로 쓰였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형이 좀 나와. 캐리의 과거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지금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have to나 has to야. 내가 해야만 한다 이런 거 할 땐 I have to. 너는 해야만 한다 할 땐 you have to야. 근데 내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이런 거 할 때는 I had to를 쓰는 거야.
예를 그리고 헤드 투 뒤에는 하다시를 넣어서 뭘 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야만 했었다는 뭘까? 내가 가야만 했었다가 뭔지 생각해 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됨은 뭐 대신 왔어? 시절 엔드 프렌드. 그것들을 적어놨는데 뭘 적어놨겠어? The stories의 뜻이 뭐예요? 그 이야기들 됐습니까? 누구한테 해준 이야기들? For her friends and sisters, for her sisters and friends한테 해준 뭐? 그 이야기들. 여기 S 붙었네. 하나야, 여럿이야? 그래서 여기 뭘 못 쓰는 거야? 됐습니까? 복수형 them 그리고 they도 안 됩니다. 그것들 이가 아니고요. 그것들 을 그들 을 그들이가 아니고 그들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아 참 그리고 이거 한번 갖고 놀아보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 치고. 알겠습니까? 그럼 난 되어야만 했었다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가봐도 되겠습니다. 잘했고요. 틀린 거 다섯 이거 가져가서 틀린 거 다섯 번 하고 무슨 에브리가 무슨 메일이야 에브리데이가 메일이지 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안녕히 가세요. 끝. 도대체 얘는 왜 없어져? 됐습니까? 그녀가 뭘 적어뒀니? What did she write down? 그녀가 뭘 적어뒀니? What did she writ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오케이. 오늘 그녀는 왜 안 왔어? 아파. 어, 알겠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됐습니까? 우리가 항상 썼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she's a famous writer. 이 문장의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읽기 연습하면 자동으로 뭐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마치기 전에. 나한테 할 말 없어? 어? 할 말 없어요? 아, 이 친구가. 아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네. 이거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라 그랬지. 내가 바빠서 까먹더라도. 이 똥강아지가 말이야 뭐 하나하나 숟가락 들어 젓가락 벌려 이거 집어 입에 넣어 어? 너 이렇게 밥 먹냐? 어? 밥 차려놓으면 네가 알아서 밥 먹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왜 숟가락 들어라 어? 숟가락 내려놓고 젓가락 들어라 이 얘기를 왜 계속하게 만들어? 어? 너 씨 9시에 내가 보내는데 9시에서 2시 사이에 어? 언제 어떻게 수업할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 어? 아니 왜 매번 수업 때마다 내가 아 진짜 그치 서희야 서희는 딱딱따박따박 그치 오케이 서희 일단 요거 보고 있어봐 틀린 것들 어? 좀 내가 좀 계속 전화하게 좀 만들지 마 내가 뭐 너만 수업하고 있냐? 와 진짜 무슨 뭐
계속 뭐 너 도대체 어 열 번 수업 중에서 몇 번 네가 알아서 먼저 어 뭐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 혼난다 너 진짜. 무슨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 하나하나 얘야 똥 닦아야지 똥 쌌으니까 얘야 똥 싸서 똥 닦은 휴지는 저기 휴지통에 버려야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